여기는 경북 경주시 원효로랍니다. 원효로. 아, 원효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서울에도 원효로가 있는데 경북 경주에도 원효로가 있네요. 오고 싶은 집. 이곳에 오고 싶었던 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골목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교차로네요. 교차로에 요렇게 주차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차가 이렇게 우회전 나올 때 걸리죠. 그래서 주차로 요 곽각지점 5m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럼 요 차. 옆에 황색 실선, 황색 점선이 없다 하더라도 주차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오고 싶었던 집에 어떤 차가 오고 싶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어이구. 아니, 왜 뒤로 와? 이러 가네? 사고 내놓고 그냥 가네? 와, 되게 세게 들이받았네. 자, 같은 차 어떻게 될까요? 이차 아니야. 약간 후진으로 왔어요. 예, 잠시 후에 그차 운전자가 와서 살펴보더니 그냥 갔어요. 예. 이번 사고 몇대 몇입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사고 내고 그냥 가버리면 저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고 양쪽 보험사. 요차 보험사는 DB. 상대편 보험사는 현대. DB와 현대의 한판 승부인데요. 보험사에서 교차로에 5m 이내에는 주차를 할수 없다고 하면서 10% 잘못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갔는데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이게 지난 1월 22일? 21일이겠죠? 아, 20일. 토요일이네, 토요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21일 날 신고했는데 일요일이라서 네, 제대로 아직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돼 있고요. 아, 직접 동네를 돌아보다 그 차를 찾았대요. 경찰에 신고했대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일요일이라서 이 담당자 배정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보험사에서 90대 10 얘기를 하는데요.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아이고 상대 쪽에서 90대 10 얘기하니까 분심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한답니다. 우선 이번 사고 자 분심이 가는 건나 분심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편이 흩어져 있어요. 그냥 가면 저 뺑소니일까요? 사람은 다치지 않았죠.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은 저렇게 해놓고 그냥 가면은 저건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파편이 저렇게 돼 있는데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부딪히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편이 비산되지 않았으면은 인적사항 미제공에 딱 13만 원이죠? 헷갈리네. 저렇게 사고를 내놓고 그냥 가면은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이것도 오랜만에 얘기하니 까먹네. 네. 범칙금 13만 원. 그리고 12만 원이 13만 원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비산물이 흩어져 있는데 그냥 가면은 저건 사고 미조치로 이제 처벌 대상이죠. 야, 그거는 경찰에 와서 알아서 처리할 거고요.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90대 10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예, 저렇게 후진으로 빠르게 와서 들이받았으면 저건 100대 빵이어야 옳겠죠. 지금, 이 보험사들은 불법 주차. 그럼 불법 주차면 무조건 되고 10%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잠깐 앞에 어떤 차가 사람 내려주느라고 택시가 서 있어서 요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서 있다 칩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요. 예. 근데 뒤에서 후진한 차꽝 들이받았다. 그거 100대 빵이죠. 물론 요 차가 등을 키지 않았다. 등을 키지 않아서 난못 봤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그 차는요, 천천히 후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진장 빨리 왔어요.
이게 등 쳤는지 안 쳤는지 그걸 보고 왔을까요? 다시 한번 저렇게 와서 들이받았는데요. 이건 백대 빵이 옳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